가끔 있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가장 그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This is sin.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은 나이라고 그러고 나이가 조금 드는 사람은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이게 어르신이 아직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2024년서부터 2026년 주어지기에 새롭게 이사님으로 이렇게 인준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그 실버 멤버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. 2021년서부터 2023년까지의 이사님들의 그 활동이 많이 이렇게 좀 활발하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매진년도 2024년서부터 2026년까지는 아마 이사님들이 더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셔가지고 임원진과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그 뜻대로 되신 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?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성을 이룬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이 실버의 이사님들과 실버의 임원진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멤버들이 정말 합력하였어요.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분 모든 실버 멤버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고 또 하나님의 지경을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